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은 정답을 두 개로 해놓습니다. 2번과 4번을 정답으로 해주십니다. 개발행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 아닌 경우 대체되는 공공시설 설치하면 기존 공공시설 대체되는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 허가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인 경우가 아니라 행정청 아닌 경우. 그래서 11번의 답을 2번과 4번으로. 실제 시험에도 이렇게 나오면 참 좋은데. 13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1번 보게 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하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 행정구역에 걸친 경우에는 가장 큰 면적 걸쳐 있는 시군구청장에게 관련 서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맞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은 제한은 행정청에 한다, 비행정청에 한다, 비행정청에 합니다. 다만 이 제안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장이 제안하는 것 외에는 시군구청장에게 제안하도록 되어 있고 지정권자에게 제안하는 법은 없습니다. 공공기관장 등이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처리기간은 1개월이죠. 1개월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것은 비용 부담과 관련되어서는 이미 사항이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제안한 자에게 비용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만 살펴놓습니다. 2번입니다. 지정권자는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수용 방식 추천없습니다.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환지 방식일 때만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 소유자 동의에는 국공유지 포함한다, 제외한다. 개발법에서는 포함된다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2번 틀린 정답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분할이란 말 보게 되면 각각 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되고 결합이라면 하나 이상이 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됩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도시지역 외 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때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기본계획에서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정할 수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는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번 맞습니다. 그 중에 기억하실 것은 보전녹지지역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도시개발법에는 보전녹지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할 게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지정할 수 없습니다. 국가균형발전하기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국가균형발전은 혁신도시를 지방에 만드는 것인데 자연환경보전지역까지 밀어버리면서 혁신도시 만들 필요 없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5번입니다. 지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국가균형발전 취계지 균형이죠. 가로 속에 자연환경보전지역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놓으시고 규모 별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30만 제곱미터 미만이더라도 그리고 주거지역, 상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의 경우는 만 이상 돼야 되지만 만 미만이더라도 공업지역은 3만 이상 돼야 되지만 3만 미만이더라도 취계지 균형의 경우는 면적 관계없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4번입니다. 특광시군에 허가받아 해야 되는 행위 찾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구역에는 도시개발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발행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3, 4, 5번은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행위이고 2번에
경작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냥 관상용 주목의 임시지는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는데 경작지에 관상용 주목의 임시지는 허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관상용 주목의 임시지의 경우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15번입니다.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3번입니다. 우선 1번 보게 되면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수 있다. 조합은 2단계 만들어지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는 조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한할 수 없다. 그리고 2번입니다. 조합은 토지상환채권 발행할 수 있다.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인 때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고 수용 방식에 등장하는 토지상환채권을 도시개발조합이 발행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특별히 토지 소유자의 경우는 전부 환지 방식 또는 수용 방식일 때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지만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사업 시행자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3번 조합 임원은 의결권 가진 조합원이어야 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정하나 게임해란 말 기억하신다고 하면 총회에서만 임원 선임할 수 있다는 것 다시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4번 청산금 징수 교부 완료한 후 청산금부터 완료한 후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조합 해산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 정하나 게임에 해당되어 조합 해산과 관련되어서는 총회에서만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청산금의 징수 교부가 완료되었다고 하면 조합회사는 대의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청산금 징수 교부가 완료된 것은 도시화 사업이 제대로 끝났다, 성공 못했다, 실패했다, 성공한 겁니다. 성공해서 도시개발조합을 해산하는 때에는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합회사는 총회에서만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에 청산금 징수 교부 완료한 후 이 말 달려있다고 하면 그때는 중요한 조합 해산이 아니라 도시개발 사업이 성공하여 자연스럽게 조합이 해산되는 것으로서 총회에서만 의결할 필요 없습니다. 대의원회가 대신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이건 못해먹겠다. 그래서 청산금 징수 완료 징수 교부가 완료되었다 이 말 보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이 성공하여 도시개발 조합을 해산하는 것으로서 이때는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의 동의 한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 인가 전에 동의 처리할 수 없다. 있다라고 해주십니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는 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16번입니다. 수용 사용 방식의 도시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두 번째 줄에 토지 평가 협의회 차시였죠. 얘는 환지 방식에만 등장하는 기구입니다. 수용 방식에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거친 후 토지 평가 협의회 심의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용 방식일 때는 그냥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로 조성 토지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고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따로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거쳐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주택공사는 토지를 수용하는 때 토지 소유자 동의받을 필요 없다. 공공은 토지 소유자 동의받을 필요 없죠. 3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급 보증 없이 토지 상환채권 발행할 수 있다. 공공은 보증 필요 없습니다. 보증은 언제? 민간만. 4번입니다. 원형지 개발자는 10년 범위에 매각할 수 없습니다. 가로 속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외. 그래서 원형지와 관련된 매각 제한에 관한 사항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5번 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공장 부지 추정했습니다. 직접 사용하는 자를 원형지 개발자로 선정하는 경우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한다. 5번 맞는 지문입니다. 다만 우리 기억하시길 이 원형지를 국가 지방자단체 공공기관의 공모학원 공공기관 그리고 공모전에 당선된 자에게 공급하는 때에는 소위 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학교 공장 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원형지 공급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17번입니다. 환지 계획에 관한 설명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환지 계획 기준 추천했습니다. 기준을 시행자가 정한다? 말도 안 됩니다. 이때만큼은 국토교통부령 그래서 환지 각종 기준에 대해서는 장관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환지계 기준만큼은 시행규칙인 국토교통부령으로 부령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행정청의 시행자가 환지계 정하려는 경우 토지 소유자 등에게 알리고 관계서류 사본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된다. 각종 행정계획 수립과 관련되어서는 주민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필요합니다. 공람 절차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시길 일반인의 공람, 주민 공람 생략하는 것은 딱 세 가지였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것,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하고 1년에 수립하는 기반설치계획, 개발법의 실시계획 수립할 때는 주민 의견 청취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주민 의견 청취한다. 그리고 두 번째, 행정청이 환지계획 작성하게 되면 시군구청장에게 인가할 필요 없죠. 환지계획은 관할 관청이 지정권자이다 시군구청장이다. 개발법의 관할 관청은 다 지정권자인데 딱 하나 환지계획 인가권자만 시군구청장입니다. 행정청이 환지계획 수립하게 되면 시군구청장에게 인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행정청인 시행자는 환지계획 작성했을 때 시군구청장에게 인가받을 필요 없다. 개발법의 관할 관청은 항상 누구이다? 지정권자입니다. 딱 하나. 환지계획에 대한 인가만큼은 시군구청장이 인가권자인데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에는 작성한 환지계획을 시군구청장에게 인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비행정청인 자가 환지계획 작성한 때는 시군구청장에게 인가받아야 됩니다. 이해 되신 겁니다. 개발법의 관할 관청은 누구이다? 지정권자. 환지계획만 시군구청장이 인가권자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3번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신청마다 건축물 일부 건축물이 있는 토지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이것 입체 환지이죠. 입체 환지 시에는 소유자 신청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지 부정 시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과소 토지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 동의 신청 없이 환지 부지정하고 과소 토지가 아니라면 토지 소유자 동의 신청 필요합니다. 입체 환지 시에는 동의 필요 없이 신청만으로 입체 환지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환지 부지정을 토지 소유자가 동의 신청하는 때 임차인이 존재한다면 임차인 동의 받아야 되죠. 그래서 3은 입체 환지와 관계된 사안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 작성하면 시군구청장에게 인가 받아야 되죠. 그리고 5번입니다. 환지로 지정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내용으로 환지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추천했습니다. 행정청 아닌 시행자는 그 사유를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냥 확인만 해놓습니다. 얘가 정답 될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대신 우리 헷갈리라고 우리가 평상시에 못 보는 질문들이 가끔 지문에 등장할 수 있는데 헷갈리는 것은 정답과 거의 관계없다고 판단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5번은 환지 계획과 관련된 변경은 원래 시군구청장에게 변경 인가 받아야 되는데 환지로 지정된 토지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입니다. 그래서 환지로 지정된부터 금전으로 청산한다.
거기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얘는 환지 계획의 중요한 내용이다. 경미한 내용이다. 경미한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시군 구청장에게 인가받는 것이 아니라 통지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18번입니다. 환지 처분에 관한 설명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제비지는 시행자가 환지 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 소유권 취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 정한 자가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소유권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권 변동은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 눈에 익혀 놓습니다. 지정권자인 시행자, 시행자 지정권자는 같다 다르다. 같습니다. 공사 완료 공고하고 60일 내 환지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시행자가 지정권자가 아니라면 환지 처분은 언제부터 60일 내 환지 처분한다. 준공금사. 지정권자가 시행자라면 준공금사 대상이다 아니다. 자기가 공사한 것 자기가 준공금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사 완료 공고하고 60일 내 환지 처분하는 반면 시행자가 지정권자가 아니라면 시행자 지정권자가 서로 다르다고 하면 준공금사 받은 날부터 며칠 60일 내 환지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 장짜리 한번 보시면서 요약지 한번 훑어보시는 것도 방법이십니다. 잠깐 이렇게 보십니다. 현재 도시화 사업은 도시개발구역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얘를 1단계라 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시의사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인데 개발계획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하기 때문에 개발계획 수립하는 자도 지정권자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다만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도시개발구역의 토지가격이 급등하거나 공모전을 실시하는 경우는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토지 급등과 관련되어 주상공의 면적은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얼마? 세 곳이기 때문에 30% 이하인 때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시기에 관한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동시에 수립하는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계획에는 17개의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개발계획 내용 아닙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어디? 실시계획 내용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17개의 내용 중에 4가지에 대해서는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박수하면 입술입니다. 그리고 이 개발계획에는 사업시행 방식도 담고 있습니다.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에 관한 내용을 각각 담고 있는데 환지 방식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됩니다. 국고용지 포함한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시행자인 경우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없다. 그것 정리하시는 게 이쪽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개발계획 수립 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 우리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복합기능 도시, 위성도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능이 조화로운 도시개발계획 수립해야 되고 이 개발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그 정도를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발구역과 관련되어서는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그 지정요건과 관련되어 개발 가능한지 주상공이라면 언제나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데 비도시지역에 또는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자 한다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서 개발사업이 예정되었을 때 개발계획이 없는 경우라고 하면 자개,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한다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은 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되고 공업지역의 경우는 3만, 비도지역의 경우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취계지 균형인 때는 이런 요건 갖출 필요 없다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의 교훈은 천국이란 말로 각각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장이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30만 이상 제한할 때 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라는 것 구분해 놓으시고 구체적인 절차와 관련되어 기초조사는 필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다 임의사항입니다. 주민 의견 청취 공람 또는 공청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만 이상의 회원은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 개최하여야 한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공청회가 필수사항이 되는 것은 100만이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지방자단체 예산 집행할 필요 없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 필요 없다라는 것 구분해 놓으시고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하여 협의할 것은 개발구역이 100만 이상일 때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개발구역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하고자 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래서 재미로 봐주십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개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국장만 지정한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개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한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 천, 국, 이, 요청, 제안. 여기 국가계획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 시가조정구역에는 원래 시가조정구역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인데 국가계획과 연관된 시가조정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가조정구역의 지정권자였는데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개발구역은 국장이 지정한다? 그런 거 있다 없다? 없습니다.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 천, 국, 이. 여기에 국가계획이라는 말 있다 없다? 국가계획과 연관된 관계된 도시개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것은 뭐만? 천, 국, 이. 천국에는 국가계획이란 말 있다 없다? 아무 생각 없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경우는 몇 개? 다섯 개. 그 다섯 개는 얘가 있다 포함된다 별개이다. 다섯 개 없으니까 전체지변 국가가 도시발 사업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친 경우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장이 일정한 요건을 갖춰 제안하는 경우 이 다섯 개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이 다섯 개만 국장이 지정할 수 있고 나머지 지정한다 못한다. 그러면 이 국가계획과 연계된 도시개발구역은 이 다섯 개에 포함된다? 별개이다. 별개면 얘는 누구?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지정할 수 있는 사유이지 얘가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니다. 하여튼 얘는 국가계획과 연관된 도시개발구역을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 말로 오면 바로 틀린 것으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국가계획과 연관된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할 수 있고 이걸 지정하고자 한다고 하면 누구랑 협의해라?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할 것. 얘는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 대상이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절차와 관련된 기조사는 임의사항이고 지방의회 의견청취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되어서는 공람 또는 공청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100만 이상일 때는 공청회 필수사항이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해서 협의할 사항으로 도시개발구역이 100만 이상이거나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개발구역을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하는 때는 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래서 국가계획과 연계된 도시개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 되는 것 아닙니다. 국가계획과 연계된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누가 지정할 수 있다?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거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하게 되면 그 효과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정 및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취지 포함한다 제외한다. 취락지구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비도시적이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그냥 비도시적 되는 것이 도시적 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취락지구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 때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걸 본다. 이 말로 하면 틀린 것으로.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방해되는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목에 벌채 식재 제한한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 대선 함부로 한다 못한다. 개발행 허가에서는 건축물 건축만 개발행 허가 대상으로 삼고 대선에 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중목에 식재 벌채 없었습니다. 개발법에서는 대선 포함하고 추가하고 중목의 식재 벌채 추가한다라는 것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방금 경미한 행위, 개발행위 허가 없이 할 수 있죠.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허가할 필요 없다. 다만 경작지에 관상용 중목을 임시식재하는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해제에 관한 사항으로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해제되는 것으로 수용 방식의 경우는 공사 완료 공고 다음날 해제되고 환지 방식의 경우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해제되게 됩니다. 다만 미완성 상태에서 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역 지정 고시하고 3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하지 아니하면 3년 되는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되는 것으로 본다. 종전 용도 지역으로 환원돼야 되죠. 그리고 토지의 가격이 급등하는 곳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게 되면 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나중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몇 년? 2년. 그리고 계획 수립고시한 날부터 몇 년? 3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3년 되는 다음 날, 2년 되는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단위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2년, 3년이 모두 5년 되는 것이죠. 본 적 없다. 하여튼 대상, 절차, 특히 지정권자에 관한 사항은 꼭 한번 살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지정권자에게 인가 받아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시행자 지정도 누가 지정한다? 지정권자가. 그래서 국가가 도시개발사업 시행하는 경우에도 지정권자의 지정 받아야 됩니다. 다만 사업시행 방식이 전부 환지 방식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고 전부 환지 방식이라 할지라도 지, 병, 동에 해당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부 환지 방식의 소유자 또는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 고시한 날부터 1년 내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업 의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전부 환지 방식과 관련되어서는 구역 지정할 때 확정되는 것입니까? 계획 수립할 때 확정되는 겁니까? 사업시행 방식은 어디에? 계획 수립 시에. 그래서 전부 환지 방식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고시한 날부터 1년 내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신청하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 등을 우선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 사업 병행, 국공인 제외한 면적 2분의 1, 총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은 때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된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죠. 일실이착이란 말 기억나셔야 됩니다. 일실이착. 그리고 나는 대행이란 말과 위탁이란 말과
신탁이란 말을 잘 기억하고 있다. 대행은 공공이 주택 설계 분양에 관한 사항을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맡기는 것을 대행이라 하고 위탁은 시행자가 철도 등의 설치를 공공에게 맡기는 것을 위탁이라 표현합니다. 신탁은 민간이 신탁업자에게 맡기는 것을 말하는데 그때는 지정권자의 승인 받아야 되죠. 그리고 실시계획 내용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된다. 그것 하나로 끝내십니다. 그리고 3단계입니다. 여기 수용 방식과 관련되어서는 사전 현금 보상하는 것이 원칙인데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지정권자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수용 방식으로 사업하게 되면 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조성된 땅을 공급, 분양하도록 돼 있는데 미리 분양하는 것을 선수금이라 하고 전혀 개발하지 않고 공급하는 것을 원형지 공급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원형지와 관련되어서는 3분의 1이라는 말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이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는 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와 공모전에 선정된 자, 공장, 학교 필요하는 자에게 원형지 공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급 방법은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이지만 공장, 학교용지 공급하는 때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공급 가격은 감정 가격 기준한다. 협의해서 결정한다. 협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세 차익을 차단할 목적으로 10년 이내는 매각할 수 없다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토지상환 채권과 관련되어서는 발행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상환이라 말 쓰게 되면 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지정권자 승인 받아야 되죠. 상환 기간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환지 방식과 관련되어서는 환지 계획 작성에 관한 내용을 그냥 기억하는 것 계속 잠깐만. 환지 계획 작성과 관련된 사항을 함께 보시는데 적응 환지가 원칙이지만 감환지 증환지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특별히 감보율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원칙 몇 퍼센트이다? 50%. 예외적으로 60 가능합니다. 60 초과하고자 한다면 토지 소유자 얼마? 3분의 2. 3분의 2가 동의하는 것 있다 없다. 2, 3은 6이라는 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50이고 지정권 진정하면 60 가능한데 토지 소유자가 3분의 2 이상 동의하면 60% 초과할 수 있다. 그 정도 봐주시는 것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 환지 계획을 작성하게 되면 누구에 인가받아야 된다? 시, 군, 부청장, 행정청은 인가받을 필요 없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환지 계획은 개발 계획이다. 보상에 관한 계획이다. 보상에 관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 완료하게 되면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공사 완료 공고, 시행자가 지정권자 아니라면 준공 금사 마친 때부터 60일 내 환지 처분하고 환지 처분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날 물권 변동 발생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한 날에는 권리 소멸, 다음날의 권리 발생이라고 하는 기본 개념만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근데 개발법은 한번 해놓으면 할만하실, 하지 말자. 나중에 요약집 강의해놓은 거 보시면서 아니면 하여튼 한 번만 보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19번입니다.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 1번입니다.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얘는 공동 이용 시설이지 정비 기반설과 무관합니다. 그리고 2번. 토지 등의 소유자 범위에 주거안개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지상권자 포함되지만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의 소유자만. 지상권자는 재건축 사업의 이해관계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정도 정리해놓습니다. 3번 그냥 지나하시고 4번 5번과 관련되어서는 재개발 사업과 주거안개사업에 대한 정비사업 설명이기 때문에 한번 눈에 익혀놓습니다. 20번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계획 위반 대상입니다. 재건축사업은 아파트 단지를 대상을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철거민과 관계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철거민 50세대 이상이라는 말을 보게 되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위반 대상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2번, 3번 그냥 지나가시고 4번입니다. 노후불량 건축물로서 기존 세대 수가 얼마? 2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의 면적이 단지 면적이 얼마? 만 이상. 그래서 나중에 서울에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대한 투자를 생각하신다고 하면 단지 세대 수는 얼마? 200세대 이상인 걸 찾아내셔야지. 가끔 108세대도 있거든요. 집값 비싸다 싸다. 아, 다 서울에 요즘 많이 올랐더라고요.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200세대 미만은 눈길 주지 말자. 그래서 4번과 관련된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정비계획 위반 대상 요건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5번 세대 이상의 아파트 또는 연립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안전진단 실시 결과 단지 전체 주택 3분의 2 이상이 재건축 사업 필요하다 판정된 경우. 그래서 이 5의 경우는 한 개 단지의 세대가 200세대 미만, 부지 면적이 만 미만일 때 세 개 단지에 걸쳐 3분의 2 이상이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단하여 재건축 사업 필요하다 인정하게 되면 그때는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위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4번, 5번 눈에만 익혀놓습니다. 21번, 1번 봅니다. 조합이 재건축 사업의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받아야 되거든요.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되어서는 필수적 해제 대상과 임의적 해제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제해야 되는 것은 2년, 3년, 5년. 그리고 정비구역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추진위원회 구성 전이라면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 30% 이상이 동의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 전이라고 하면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 얼마? 과반수 동의하게 되면 정비구역 해제할 수 있습니다. 얘가 올해 개정되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의미하실 것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게 되면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은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 시행하는 게 원칙인데 정비구역 지정하고 조합 설립 전 단계로서 추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몇 년? 2년 내 승인청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승인받고 2년 내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지 아니하면. 조합 설립 인가 받고 3년 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해제하여야 한다. 그래서 1번 조합의 재건축 사업의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몇 년 안에 조합 설립 추진에 승인 신청하지 않으면 2년? 2년이죠. 기본적으로 1년과 4년은 정비구역 해제 사유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2년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조합의 재건축 사업의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2년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건축 사업과 관련되어 토지 등의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2년 내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하는 것이지 바로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는 거 아니죠. 정비구역 지정하면 바로 조합 만든다. 추진위원회 만든다. 추진위원회 만들고 추진위원회가 재개발 조합이나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조합은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하고 시장 군수 등에게 인가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하고 추진위원회 몇 년? 2년. 추진위원회 만들어지게 되면 조합 설립인가는 몇 년? 2년. 조합 만들어지고 나면 사업 시행인가 몇 년? 3년. 그래서 지금 이번의 경우는 조합이 재건축 사업 시행하는 경우로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 2년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립니다. 하나 그냥 모르는 게 더 낫습니다. 그냥 찍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정비 부분.
지금 저도 뻘짓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만약 이런 절차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각각 만들어야 되지만 최근 서울 같은 경우는 용적률 500% 적용해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하는 경우였거든요. 이것을 공공관리라 표현합니다. 주택공사나 지방공사 개입하는 정비사업인데 이때는 추진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관리란 말 보게 되면 정비구역 지정하고 3년 안에 조합을 설립인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정비구역 지정되고 조합 설립인가 받는 것은 최대 몇 년? 4년인데 추진위원회가 건너뛴다고 하면 4년에서 한 단계 빼버리면 3년 나옵니다. 그래서 공공관리란 말 보게 되면 3년 내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에 필수적 해제 사유이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정비구역 아래 토지 등의 소유자가 20명 미만인 때는 조합 없이 정비사업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년, 2년, 3년이면 총 7년 걸리는데 토지 소유자 직접 정비사업 하게 되면 이것 필요 없죠. 7-2하면 5년. 그래서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의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 몇 년 안에 사업 시행인가 신청해야 된다? 5년 내 인가 신청하지 아니하면 필수적 정비구역 해제 사유가 되게 됩니다. 얘는 한번 보기는 해주셔야 됩니다. 왜? 얘가 올해 개정되었으니까. 사업 시행인가 전에 토지 등의 소유자 과반 동의하면 정비구역 해제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기간 나오면 필수적 해제 사유이지만 동의 요건 나오게 되면 임의적 해제 사유라는 것만 구분해놓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전이라면 30%,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전이라면 과반수, 해제할 수 있다. 그렇게 구분해놓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방법으로 해제하게 되면 조합 설립 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조합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반면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정비구역 해제되게 되면 조합 존속의 영향 없다. 그렇게만 한번 살펴주시는 게 이쪽이 되게 됩니다. 3번입니다. 조합의 재건축 사업의 경우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1년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것 2년이죠. 그리고 4번입니다.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 등의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5년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조합 만드는 거 아니죠. 총 7년에서 추진위원회와 조합 두 단계 빼버리면 5년.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구역.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하면 해제한다 못한다. 원칙을 못합니다. 구성되기 전에 20%가 아니라 30% 이상이 해제 요청하게 되면 정비구역 해제할 수 있습니다. 대신 얘도 하나 기억해 놓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이지만 조합이 만들어진 이후이지만 사업 시행인가 신청 전이라면 얼마? 과반수가 동의하여 해제 요청하게 되면 정비구역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 전이라 말 나오게 되면 30%. 사업 시행인가 신청 전이라 말 나오게 되면 과반수. 이 두 가지는 임의적 해제 사유라는 것만 눈에 익혀놓습니다. 얘가 이번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한번 반옥히는 반오셔야 되거든요. 22번입니다. 재개발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5번 보십니다. 투기 과열지로 지정된 지역에 재개발 사업 시행하는 경우는 3단계인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이후 건축물 등을 양수한다는 조합은 낼 수 없죠.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2단계인 조합 설립 인가 이후 건축물 등을 양수한다는 조합은 될 수 없다. 그래서 5번 맞습니다. 투기 과열지구란 말과 재개발 보게 되면 관리 처분 계획 인가. 투기 과열지구와 재건축이란 말 보게 되면 조합 설립 인가 이후 건축물 양수한다는 조합은 될 수 없다. 그렇게 구분해 놓으시고 1번입니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는 지상권자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상권자 포함되지 않는다. 1번 틀린 지문입니다. 2번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 또는
환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할 수 없다. 환지 가능하죠. 그래서 2번 틀립니다. 3번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토지 등의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없다.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토지 등의 소유자가 정비구역에 20명 미만이라면 조합 설립하지 않고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은 찬성하건 반대하건 강제로 조합원 됩니다. 그래서 지금 4번처럼 사업시행 인가 고시 있은 날부터 30일 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게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한다. 얘는 재건축 사업의 특징이지 재개발 사업은 공익 사업이기 때문에 찬성하건 반대하건 관계없이 강제로 조합은 되는 것이거든요. 촉구할 필요, 동의 촉구할 필요 있다 없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동의한 자만 조합은 되기 때문에 사업 시행 인가 고시 후에 동의하라고 촉구할 수 있는데 재개발 경우에는 강제로 조합은 된다라는 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4번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예 없습니다. 23번입니다. 조합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3번 바로 오십니다. 조합장이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하거나 소송할 때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가 대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3번 답으로 해놓습니다. 1번입니다.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을까지 정비구역에 거주해야 한다. 기억나신다? 잘하시는데요. 그러면. 그리고 4번입니다. 정비사업 조합의 감사 선정 변경은 총회 의결 거쳐야 된다. 감사도 임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총회에서만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 조합장은 대의원 될 수 있는데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대의원 될 수 없습니다. 여기 임원은 3권 분립과 관련되어 행정부에 속하는 반면 대의원은 국회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행정부와 국회는 겸직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은 조합은 될 수 없다. 그렇게 파악해놓습니다. 24번입니다.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4번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개정된 사항으로 눈에 익혀놔야 됩니다. 아, 2번입니다. 2번, 2번. 24번은 답이 2번.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으로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자로 선정되면 선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 분양 신청할 수 없습니다. 10년이 아니라 몇 년? 5년.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1번 눈에 익혀놓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은 이전 고시 있은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조합 존속에 영향 주지 아니한다. 그러면 관리처분계획 외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면 언제? 관리처분계획은 이전 고시 다음 날 정비구역 해제된 것을 보고 관리처분계획 외 정비사업의 경우는 언제? 준공인가? 본 적 없다. 그냥 넘어가자. 관리처분계획의 경우는 이전 고시 다음 날 정비구역 해제되는 것이고요. 관리처분계획 외 방식 환지 방식으로 또는 수용 방식으로 정비사업하게 되면 언제? 준공인가 고시 다음날 정비구역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잘 모르고 5번입니다. 철거란 말 찾으셨죠? 정비법상 기존 건축 철거할 수 있는 것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철거할 수 있습니다. 인가 전에 예외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장기간 빈집 방치하게 되면 범죄 발생할 수 있거든요. 만약 그런 경우라면 토지 소유자 동의와 시장, 군수 등의 허가받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미리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공과 밀집으로 우범지대와 우려 있는 경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철거할 수 있는데 그 인가 전에 철거할 수 있는 요건은 소유자 동의와 시장, 군수 등의 허가받아야 되죠. 정비법은 하지 말자가 원칙이지만 여기 나와 있는 몇몇 개는 좀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하지 말자. 마음에 비우자. 그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점수를 더 잘 올려주는 방법이 되더라고요.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